안녕하세요. 진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리뷰보다는 재미있는 소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일 끝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자기 개발도 하고 취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게 조금 과해지다 보면 그 번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걸 설명하기 전에 번아웃 뜻이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인터넷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.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,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 무기력증, 자기혐오,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을 말한다. 연소 증후군 혹은 탈진 증후군 등으로 불리고 있다. 네, 이런 현상이라고 합니다. 저 또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취미 생활 막 이것저것들을 하면서 번아웃 증상이 조금 나타날 때가 있기는 있어요. 그런데 이 번아웃이 자주 반복되게 되면 공황장애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. 자,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번아웃 때는 그 시점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무한정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저도 여러 번 이제 번아웃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되면서 번아웃을 안 당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시점에 번아웃이 되는지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단 뭐 무조건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100의 일을 할 수 있다. 그렇다면 그 100을 전체 활용하지 않고 50에서 70 정도, 네, 그 정도만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, 네, 이게 좀 중요합니다. 그 외에는 뭐 역시 쉬는데 모든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. 그런데 번아웃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하는 거, 뭔가 이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,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 되는 시점에 만약에 쉬게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약간 더 빡치게 되는 네, 그런 현상을 좀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이때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번아웃을 방지를 했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번아웃이 되려고 할 때 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쉬는 것도 다른 시점으로 보게 되면 뭔가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. 잠자는 거 빼고는 거 외에는 진짜 쉬는 게 아니죠. 그래서 저는 쉰다는 의미를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렇게 해서 번아웃 될 때쯤에 저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해버려요. 이렇게 되면 아예 새로운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막 쌓였던 그런 번아웃 수치나 아니면 그런 스트레스 수치들이 다시 0부터 시작하는 네,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. 그러면 또 다른 걸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지치게 되고 막 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럼 번아웃 되는 시점이 또 오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것을 잠시 멈춰두고 또 다른 일을 아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. 이걸 몇 가지 정해가지고 힘들 때마다 번아웃 될 때마다 계속 갈아타면서 네,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.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심리적이거나 막 감정적으로 컨트롤은 어느 정도 되는데 체력 자체가 이제 못 받쳐줄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체력이 좀 어느 정도 힘들다 그러면 그때만 딱 쉬어주고 다시 내가 하려던 것을 하게 되면 번아웃 자체는 그렇게 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번아웃이 되게 빨리 올 것 같고 막 그러죠.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. 제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게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사람의 한계치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. 그 한계치를 경험했을 때마다 한계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저의 한 예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잠이 진짜 많았어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잠을 자게 되면 한 15시간 막 플러스 막 그 정도로 많이 잠을 잤었거든요. 막 가끔은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잠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저녁 6시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아 2시간을 잤나 보다 라고 했는데 아예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네 저녁 6시에 일어나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잠을 진짜 많이 잤었어요. 그러면서 유튜브를 하고 이전에 뭐 블로그 운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인스타그램도 막 사진을 올려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페이지 네 그것도 운영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공부도 뭐 같이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번아웃은 어느 정도 방지가 되는데 시간 자체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. 그래서 사람이 잠을 안 자면서 효율적으로 어디까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좀 그게 궁금했어요. 그래서 그걸 해보면서 지금 한 2년 좀 안 되게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지점이 이제 잠을 안 자고 버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음날 내가 똑같이 막 졸지 않고 이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네 그런 것들을 해봤는데 최대 하루에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자게 되면 네 문제 없더라고요. 처음에는 잠이 많아가지고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이것도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한 하루에 4시간 5시간
그것만 자면 하루에 아예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생활하는 게 가능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4시간 밑으로 한 3시간씩 잤다 그러면 이제 낮에도 약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패턴을 하루에 4시간에서 한 5시간 이렇게 잠을 자고 숨은 시간을 아예 그냥 눈 떠서 내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패턴을 좀 바꿨습니다. 이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낮에 졸려올 법도 한데 잠도 안 와요. 이게 아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계속 병행하면서 네,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 본인이 좀 무기력하고 뭔가를 좀 생산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만약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삶에 좀 재미도 느낄 수 있고 나름 신기한 자기 자신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네,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아웃을 방지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할 게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리뷰를 하지 않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뭐 사례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 경험을 토대로 네,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역시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뭐 이런 정보 같은 거죠.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